우리의 성장 가능성을 두고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럼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한국형 핀테크의 새로운 출발과 국내 금융산업의 변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실제 은행이 독과점 구조를 내기 때문에 독과점을 규제로만 계속 깰 수는 없습니다. 경쟁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인터넷 은행입니다. 관행이나 규제가 오늘도 틀을 통해가지고 발금이 좀 우선순위를 찾고 해가지고 국회에서도 여러분들 토론 결과가 수용돼가지고 정말 큰 산업으로 빈대가 활성화되고 정부의 규제 파라다임 전환에 따라 급변한 규제 환경에 금융회사가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핀테크는 경제 활성화, 금융산업 발전의 핵심이며 우리 경제에 있어서의 중요한 드라이버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핀테크 혁신이 잘 되려면 네 가지 필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핀테크 기업이 IT 기업이냐 금융회사냐라는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회사에 가까워야 됩니다. 공통점을 따져보니까 모두가 하나같이 다 모바일을 활용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바일이 앞으로 모든 매체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모바일을 활용한다라고 우선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보는 가치에서는 국내 여러 가지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서 모바일을 활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심 기반으로 뭔가 활용성이 좀 제약되다 보니까 그러면 아예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유심의 제약을 받지 않고 모바일에서 간략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 라고 여러 서비스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고객들은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공통 결제를 이용을 해야 되느냐 쇼핑몰에서도 만들고 카지사들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정보 보안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사실 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가맹점이나 또는 이제 디바이스에서는 그 토큰을 가지고 저장을 하고 있다가 이제 결제를 올리게 되면 음성결제 쪽에서 실제로 이제 그 카드번호로 결제가 진행되는 핵심은 사실은 이 결제 쪽이 아니냐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그 금융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경쟁력에 좀 더 빠르고 유연하게 이런 정책을 감독당이나 금융당국이 앞으로 정책이나 제도 감독을 하면서 좋은 반영이 돼서 이 핀테크 산업이 계속 발전하고 융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패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